보니 욕바람입니다. 연일 화제를 더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파비온. 오컬트의 탈을 쓴 항일 영화라는 평가처럼 숨겨진 항일 메시지가 관객들의 호기심을 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영화 속 배역의 이름을 실제 독립운동가 이름에서 따왔다는 사실. 최민식은 친일파 청산에 앞장섰던 김상도, 유해진은 명성황후 암살에 가담했던 친일파를 처단한 고영근, 이도현은 일본군 주연사를 폭살시킨 윤봉길과 극중 이름이 같은데.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특히 배우 김곤이 연기한 이화리.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이름의 그녀는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어떤 페이지를 장식했을까? 이번 거사는 4월 28일 훙커우 공원이네. 봉기, 자신 있는가? 네. 언제든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이번 거사를 함께할 친구가 있네. 유란이 생일 잔치이네. 둘이 부부로 위장을 하자고. 봉길이 일본에 능숙하니 의심받지 않을 걸세. 좋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들어갈 때 검문 검색이 심할 텐데 폭탄은 어떻게 가져가죠? 그날 소지 가능한 물건은 도시락과 수통뿐입니다. 그걸로 폭탄을 만들어서 일본군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1932년 4월 김구가 조직한 독립운동단체 한인애국단은 거사를 준비한다. 중국 상해 훙포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일왕 생일 및 전승기념식에서 일본의 군간부들에게 폭탄을 투척하기로 한 것. 이 거사를 담당한 독립운동가 용봉기 그리고 이화림이었다. 여기에요. 여기가 폭탄을 던질 자리예요. 무대에서 이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폭탄을 명중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위치를 꼭 기억하겠소. 何 물을까? 아, 아소기나 교지가 하루 전에 ですか? 楽しみ 쓰기 때 치마토 히트미 마시타. 교지나 준비돼. 複雑なので 하고 있기나사이. 일본의 삼엄한 경계를 뚫기 위해 일본인 부부로 위장한 두 사람은 거사 하루 전 훙코우 공원에 방문해 사전 리허설까지 마치는데. 하지만 왜죠? 왜 제가 거사에서 빠져야 하는 겁니까? 우린 앞으로 독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네. 여차하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둘 수는 없네. 하지만 입장만 같이 하고 폭탄은 봉길이 혼자 던진다. 기회는 한 번뿐이니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네. 네. 윤봉길 혼자 폭탄을 던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김구.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마 다신 못 보겠지요. 다음 생엔 독립된 조국에서 만납시다. 봉길, 지금이에요. 어서. 이후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오 요시노리를 포함해 일본군 간부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치는 등 거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불지다! 스그츠카마! 대일본 제국주의를 사도하라! 윤봉길은 곧바로 일본군에게 붙잡혔고 이를 확인한 이화리는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일본군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날의 봉길이 일행을 찾고 있네. 당분간 조용히 숨어있게.
제게 늘 말씀하셨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엄마, 나 자랑스러운 딸 맞죠? 1905년 평양에서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난 이화림. 어릴 적부터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어머니 덕에 그녀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14살의 나이로 만세대열에 앞장서며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그러던 1930년 중국 주인은 이곳과 비할 게 안 되니 늘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라면 사사로운 정은 버려야 하는 법. 이젠 내 딸이 아니라 조국의 딸이 되어주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한 이화림. 홀로 중국 상해로 망명. 한인 애국단에 가입해 김구의 비서로 일하는 동시에 친일파보다 더 악랄한 게 밀정이야. 한인 애국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처단한다. 사격과 무술을 배워 일본이 보낸 밀정을 처단하는 임무를 맡았고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조직을 위해 나물장사 등을 하며 활동 경비를 벌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인 애국단의 든든한 조력자를 자처했던 이화림. 그녀의 도움을 받은 또 다른 독립운동가가 바로 이봉창이었다. 일왕을 없애야 합니다. 그 밑에 것들은 죽여봤자예요. 일왕이 죽어야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수류탄을 자네 손에 쥐어주면 일왕을 죽일 수 있겠는가? 네, 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죽여 없애겠습니다. 이봉창은 일본의 왕 히로히토의 목숨을 노렸다. 경론 끝에 한인애국단이 세운 계획은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병식을 마친 후 궁으로 돌아가는 일왕의 마차에 수류탄을 던지는 것. 그런데 이번 거사에 쓰일 수류탄입니다. 근데 고민이구만. 이걸 어떻게 일본에 가져갈지. 문제는 중국에서 일본까지 무사히 수류탄을 가지고 갈 방법. 수류탄을 속옷에 넣읍시다. 주머니를 만들어서요. 아무리 수색을 한다는들 속옷까진 뒤지지 못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이화림이었다. 속옷에 수류탄을 숨기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그녀는 직접 손바느질로 주머니를 만들어 달아주기까지 했는데 이로써 아무 문제 없이 수류탄을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간 이봉창. 비록 수류탄을 일왕에게 명중시키지 못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지만 석 달 후 윤봉길의 훈코공원 의거가 성공하면서 한인애국단을 향한 일본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고 반원들 또한 불뿔이 흩어지는데. 많이 배고프죠? 네. 내가 맛있게 차렸어. 얼른 먹어요. 같이 드세요. 이화림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 1932년 일본의 추적을 피해 광저우에 정착한 그녀는 독립운동에 힘을 보탤 방법을 찾던 중 중산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왜 또 오셨습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 조선 독립을 위해 중국에 왔다고. 연애는 저한테 사치일 뿐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독립운동도 연애도 제가 도울게요. 저 함께해요. 같은 대학에 다니던 유학생 김창국은 이화림에게 끊임없이 구애했고 결국 그녀는 1933년 결혼해 아들까지 낳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린다. 그런데 2년 후
뭐 이혼? 제발 나랑 이혼해줘. 나 좀 놓아달라고. 난데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화림. 대체 이유가 뭔데? 혹시 그것 때문이야? 맞아. 나 다시 독립운동할 거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린 헤어지는 게 맞아. 그 이유는 독립운동 때문이었다. 얼마 전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윤세주가 광저우에 찾아와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내 행복보다 조국 독립이 우선이란 걸 잠시 잊고 있었어. 명심해. 난 독립운동가라는 걸. 연설에 감동받은 이화림이 다시금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난징으로 갈 거야. 그곳에 가면 함께 독립운동할 동지들이 모여 있어. 독립운동을 하면 가족까지 위험해지는 거 몰라? 나는 그렇다 쳐도 애는 어쩌려고. 미안하구나, 아가. 하지만 너에게 독립한 조국을 선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 엄마를 이해해. 결국 그녀는 아이마저 포기한 채 이혼을 택했고 중국 난징으로 이동해 조선의용대 부녀대 부대장으로 활약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그곳에서 같은 조선의용대 대원 이종희와 재혼하고도 결혼 생활이 독립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혼을 하기까지. 이렇듯 조국 독립에 모든 걸 바친 이화림. 그녀의 바람대로 1945년 광복이 찾아온다. 이후 그녀는 중국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며 본인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의사로 일하면서도 옷 한 벌 사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수시로 거금을 기부했던 그녀는 1999년 저 서랍 안 통장을 보면 돈이 조금 있네. 내가거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써주시겠나. 9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만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전 재산인 5만 위안, 현재 한화 약 1,300만 원마저 중국 대련시의 한국인 학교에 기부해달라는 것. 20살 꽃다운 처녀에서 90살 할머니가 되기까지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화림은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되었다.